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명리학의 기초, 아주 그 기초적인 단계인데 아마 명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대통령 그 인터넷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국이나 아니면 다른 책 이런 데서 기초적인 공부를 좀 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명리학인데 이제 명리학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 사주풀이에요. 사주풀인데 이 사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나의 음양 오행입니다. 나의 음양 오행. 내가 받은 음양 오행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공부를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내가 봐도 음양 오행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 사주라는 것은 이제 내가 태어날 때 우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주로부터 받은 음양 오행의 기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명리학은 이제 동양 철학의 이제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원래 이 철학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만고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니까 이 우주를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 어떤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엄마 아버지 없이 내가 태어난 사람 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가 있어야 내가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 절대 그 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종교에서는 이런 만고불변의 진리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응?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기독교 사상에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만고불변의 진리를 벗어난 일이잖아요. 예수가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보면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또 우리 역사를 보면 또 그렇잖아요.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변신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면 그런 어떤 만고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철학을 떠난 얘기. 철학을 떠난 얘기들은 주로 종교나 또 신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나 신화에서 나타나는 게 그 철학의 그를 벗어난 얘기죠. 만고불변의 진리를 벗어난 얘기가 철학이나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주 명리학은 철학이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절대 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자기 사주대로 살아야지 태어난 사주대로 안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종교적인이나 설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명리학이 종교나 설화의 얘기입니까? 아니다, 이게.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아주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제가 우주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보면은 다른 책에 보면 명리학하고 뭐가부터 나와요? 음양오행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양오행부터. 근데 저는 우주 변화의 원리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게 그럼 뭐냐? 이 우주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우주는. 그러나 이 우주의 본체가 있다는 거야, 본체. 이 우주의 본체를 뭐로 보느냐. 그래서
이 우주지만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뭔가 하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진짜 본체는 뭐냐. 우주의 진짜 본체는 뭐냐. 그래서 이걸 동양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태극이라고 해서 태극. 우주의 본체는 우리 동양철학에서는 이게 태극이 태극. 여러분들 그 태극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 태극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딱 탄생하기 그 탄생했을 때 아주 최초의 그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이라는 게 이 우주의 본체. 그래서 요거를 우리 현대 과학의 그 우주 과학에서는 이 태극을 우주의 그 최초 우주가 탄생했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우주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빅뱅이라고 그래요. 빅뱅. 우리 동양철에서는 우주의 본체가 뭐냐? 태극이라고 태극. 그리고 현대 우주 과학에서는 이걸 빅뱅이라고 빅뱅.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 빅뱅을 모태로 해서 이 우주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리고 우리 이거는 이제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동양철학에서의 우주의 본체는 뭐냐면 이 태극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하게 일치가 돼요. 우리 동양철학에서는 이 태극이 우주의 최초의 이제 본체가 뭐냐, 우주에 처음 생긴 게 뭐냐, 이거를 수라고 그랬어요. 수. 수. 그러니까 우주의 본체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집이 있고 뭐 땅이 있고 막 이런 이 우주에 이거의 뭐 원래 본질 최초의 그 본질은 원천점은 뭐냐 태극이라고 그랬고 이 태극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저 현대 우주 과학에서는 이제 빅뱅이 일어났는데 이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최초의 우주에 어떤 물질이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H라고 그랬어요. 수소, 수소. 빅뱅이 일어나서 최초의 우주에 이 물체가 탄생했는데 그 물체가 수소라고 수소. 그래서 수소가 원소 기호로 뭐예요? 수소가 1번이 1번. 그렇죠? 수소 기호가 1번이야. 예. 에치를 보니까 우리가 뭐가 생각나요? 에치? 에치 투어. 에치 투어가 생각나. 그러니까 현대 우주과학, 이 빅뱅이 일어나서 현대 우주과학이 났을 때의 우주의 본체는 에치인데, 에치 투어, 요거 에치 투어를 붙이면 이건 뭐가 돼요? 이것도? 수다. 근데, 이 서양 철학은 이 빅뱅이 이론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 됐습니까? 100년도 안 됐어요. 응? 그리고 빅뱅이 일어나서 최초의 우주에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근데 우리 태극 이론 있잖아요. 태극 동양 철학. 동양 철학의 이 태극이라는 말은 적어도 문자로 기록돼서 남은 거 이전에도 있었겠죠. 문자를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문자로서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것만 해도 적어도 지금부터 5천년 전입니다. 이미 동양에서는 5천년 전에 우주의 본체는 물이라고 했어요. 물. 근데 현대 과학에서는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주의 본체가 에치 수소라고 하는 얘기가 불과 얼마 안 됐다 이거예요. 맥시멈 잡아도 100년, 100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맥시멈을 잡아줘도. 그러면 현대 과학이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현대 과학으로 증명한 거를 따지면, 프로테스트를 따지면 아마 몇 프로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0.1%도 안 돼. 0.00000 한참 가다 1%도 안 돼요. 이 우주의 모든 만나 현상을 현대 과학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밖에 나가면 동양 철학을 미신이다,
서양 철학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틀린 여러분들 이미 5천 년 전에 적어도 몇천 년 전에 아무리 저기라도 적어도 2천 년, 3천 년 전에 우리 동양에서는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고 또 만유인력이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의 이 원조다 그러면 이 동양 철학의 이제 원조는 주로 세 가지가 될 거야. 세 가지. 세 가지 첫째가 그 태시천원 책문이라는 거예요. 태시천원 책문이라는 거예요. 태시천원 책문이라는 것은 뭐냐? 옛날 고대 사망시대, 중국 고대 사망시대의 황제와 그 당시에 이 역학자인 기백이라는 사람인데, 기백. 황제와 그 당시에 역학자인 기백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서로. 대화하는 걸 갖다가 그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 기록으로 남은 거니까 황제와 기백 간에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다른 얘기는 많아요. 다른 얘기 많지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제 황제가 답답하니까 그 기백한테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지구가 둥글고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를 몰랐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 줄 알았잖아요. 평평해가지고 저 끝에 지구 끝으로 이 저 끝으로 가면 떨어져 죽는 거로 생각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황제도 그런 생각을 갖고 답답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지구는 우리 땅은 어떻게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기백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구는 공기가 이렇게 공기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주에 떠 있다는 얘기지. 공기가 이 지구를 받들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 이거야. 왜 둥글어야 되느냐? 왜 자전을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거기 설명한 게 나와요. 그게 이미 여기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용마하도, 용마하도. 세 번째는 뭡니까? 신구? 신구낙서야. 그래서 이 용마도는 뭐냐? 요거는 우주 탄생의 원리야. 우주. 우주가 이렇게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우주의 음양 오행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의 음양 오행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용마도. 이건 우주의 음양오행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음양오행의 원리와 우리 지구의 음양오행의 원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으면, 같다면 아마 우리가 아마 지금쯤 저 우주를 막 달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저기 아마 그 저기 가서 살 수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저 수금지화 화뭐 화성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주 어디를 가도 우리 인간이 아마 아무 데를 가도 뭐 아무 이상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저 이 생물체 있잖아요. 생물체. 이 그러니까 이 우주로 가면 생물체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같이 숨 쉬고 말하고 막 이렇게 이런 생물체가 없잖아. 나무 같은 게 없잖아. 달에 있습니까? 화성에 가면 있습니까? 없어 거기에. 거기에도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는 묘하게 이게 지구가 기울어져 있죠. 지구가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가 뭐야? 우리가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장 큰 현상,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가장 잘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계절이지, 계절. 사계절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이게 똑바로 이렇게
서서 돌으면 음향경향의 원리가 우주하고 같은데 요놈은 지구가 이게 기울어져 돌아버리니까 음향오행의 우주의 음향오행 원리와 지구의 음향오행의 원리가 약간 차이가 생겼어. 차이가.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음향오행기가 서로 어떻게 됐어? 섞여버렸어. 막 섞여 뒤섞여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섞이고 하다 보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음향오행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 돼지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뭐 이렇게 이게 변화에 의해서 우리 지구의 어떤 생물체가 이제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지구의 음향오행의 원리를 설명한 게 뭐예요? 그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신군악서. 이거는 우주의 음향오행이고 신군악서는 지구. 지구의 음향오행의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게 그게 신군악서예요. 그래서 우주 탄생의 원리는 용마도야. 용마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으려면 뭔가가 이렇게 탄생하려면 꼭 극을 받아야 돼, 극을. 근데 이 우주는 이 극 생관계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신군악서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군악서에는 오행의 생이보다는 극관계를 뭔가 탄생한다. 극을 통해서 탄생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는 뭐야? 남자의 극을 받아야 생할 수 있잖아요. 극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극이 없으면 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을 받아야 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야? 우주, 이거는 신군악서는 나중에 이제 다 설명하겠지만 신군악서라는 것은 우리 지구의 음향오행의 원리를 설명한 거고 용마도는 우주의 음향오행의 원리를 설명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요걸 자세히 설명하면 알겠지만 음향 왜 지구에서는 생을 할 수가 저기 새로운 어떤 물질이 탄생되고 우주는 안 되는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오온육기에서 나옵니다. 오온육기 오온육기에서 음향오행의 원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면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자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라고 그랬어. 그렇죠? 어, 수라고 그랬어. 수. 근데 수가 뭐로 변해? 목. 목으로 변하고 또 뭐로 변해요? 화로 변하고 토, 금 해서 다시 수로 돌아온다.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은 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수가 목으로 변하고 목이 화로 화해서 결국은 다시 수로 돌아오니까 결국은 이 우주의 본체는 뭐예요? 수라는 거예요. 수, 수. 그리고 목화 토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향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향오행. 이 태극은 태극 자체가 수인데 수가 이렇게 음향오행으로 변하니까 결국 태극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우주라는 건 이거는 음향오행. 우주라는 것은 태극을 얘기한다면 태극은 음향오행이니까 음향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얘기는 뭐야? 음향오행의 변화의 원리라는 거야. 음향오행의 결국은 변화.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변화는 다 뭐가 변해서 우주가 생기는 거야? 물이야, 물. 한마디로. 이 우주의 모든 여러분도 물이고 나도 물이고 여기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물의 변화의 원 물의 변화 사항을 나타내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의 수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수가 우리가 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를 우리는 1번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1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 다시 얘기하면 음향오행. 음향오행의
금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결국은 그 우주라는 것은 결국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이 우주가 모든 우주의 변화는 음양오행에 의해서 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음양오행의 원리나 우주 변화의 원리나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결국은 이 우주의 모든 변화는 한마디로 이게 뭐래요? 물장난해. 허무하죠. 물장난에 불과한 거야. 이 물장난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뭐 크게 허무하죠. 물이 물장난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우리가 이제 태극이라는 거 있잖아요. 태극. 이 태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수라고 그래. 수. 그렇죠. 수 이꼬로 이게 뭐냐? 목 플러스 화 플러스 토 플러스 금 플러스 수. 이거 같다는 거야. 이 수고 결국 목화나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수가 변하는 거야. 수가. 응? 수가 변하는 거야.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이 태극이라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자, 그 이제 수. 그래서 우주가 딱 탄생했을 때 이제 수가 이렇게 딱 탄생됐다 이 말이야. 이 수가. 그래서 이거를 수는 숫자로 따지면 1번이다 이게. 그런데 이제 수가 수라는 것은 이 특징이 뭐냐면 응집력이 있어요. 이 수라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과토금수의 어떤 이 특징이나 속성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이 원리를 갖고 암기를 하면 쉽게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야? 우리가 응집력이 있죠. 똥똥 뭉치는 힘이 있다 이게. 응집력이 있어요. 응? 두 번째 이제 응집력이다. 두 번째는 그 약간 그 이렇게 플렉시블한 거. 그렇죠? 어떤 그 융통성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수라는 게 이렇게 어떤 변화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그러니까 물은 동그란 데다 보면 동그랗게 변하고, 그렇죠? 네모진 데다 보면 세모, 그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그 변화를 그 이렇게 이런 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성 기능이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러기 때문에 수가 변화하는 어떤 변화하는 그런 능력 이런 특성이 없으면 다른 거로 못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는 이렇게 다른 거로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수가 뭐로 변할 수 있어요? 목으로도 변할 수 있고 화로도 변할 수 있고 또 금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어떤 그 변화에 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다. 그다음에 이제 수가 또 뭐 어떤 성능이 있냐면 우리가 독 같은 것도 물에다가 이렇게 떠밀어 보관해서 오랫동안 되면 뭐야? 중화 돼버리죠. 그래서 수는 응집력도 있고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이 중화성이 있어, 중화. 그 응집력. 그러니까 수일관들은 뭐야? 우리가 그런 얘기. 수일관들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물이 썩어서 병나죠.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거야. 이게 움직이고 뭐 이런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속성 때문에 이런 속성 때문에 이제 이 수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시작이고 수는 시작이고 이 지혜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수라는 것은 수가 응집력 있잖아. 수를 아주 그냥 완전히 분산을 시켜. 완전히 수를 완전하게 분산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화가 되는 거예요. 화. 그러니까 화는 분열하려고 하는 놈이야. 불. 그리고
화는 뭐야? 화가 사주 화일관들은 뭐 승전이 급하단 말이야. 왜냐면 불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폭발하고 분열하고 막 이런데. 근데 이제 수가 최대한 분열하면 뭐가 되는 거야? 화가 되는 거야. 화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화가 최대한 응집하면 화를 다시 끄집어서 응집시키면 그럼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 이 우주의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밖에 없는 거야. 원래는 수, 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1이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요게 1이 두 개로 쪼개진 건 뭐야? 분화한 거지, 분화한 거지. 1이 이렇게 분화하면 2가 되는 거야. 그거를 표시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은 뭐야? 수가 화로 금방 변하려니까 힘들잖아. 그렇죠? 여러분 핵폭발을 하려면 금방 핵폭발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화로 변했다는 것은 핵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변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항상 어려울 때는 뭐가 필요해. 내가 이렇게 길을 강이 이렇게 샘인데 내가 저만큼 뛰질 못해. 요만큼밖에 못해. 그러면 거기다 뭐를 놓으면 돼? 똥다리 놓으면 되지. 똥다리.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어? 이렇게 이제 변하는데 수가 어차피 수는 변화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가 변하는데 최대한 변한 게 뭐야? 화야. 최대한 변한 게 화인데 금방 내가 가기 힘드니까 요거를 중간 단계다 이 말이야. 중간 단계. 어? 중간 단계. 1과 2가 합쳐진 중간 단계. 그러니까 수도 아니고 화도 아닌 중간 단계. 요게 뭐야? 목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 속에서 스프링에 튀어나갔단 말이야. 튀어.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서 목이 통 하고 튀어나가는 거야. 깨구리가 통 튀어나가듯이 튀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영어로? 스프링이야 그래 스프링이야. 그 계절로 따지면 스프링이 뭐야? 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숫자나 이 글자나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다 이런 철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생긴 거야. 서양도 철학이지. 그럼 서양 철학 있지 그럼 없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1, 2, 3, 4 뭐 이런 숫자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어떤 그런 이 철학 그 철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1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야? 발산하는 놈이잖아. 윤리 요놈은 이제 윤리 변화인데 또 이제 화가 다시 수로 와야 되잖아. 2가 이제 다시 1로 와야 되는데 이때는 4잖아. 그렇지? 4가 금인데 왜 요라는 거는 2라는 거는 뭐 이제 불이라는 거 뭐야 막 도망가려고 그랬는 놈들 틀려고 그랬는 놈들이잖아. 이 틀려고 그랬는 놈들을 다시 끄집어 들여가지고 어디다 가둬야지. 가둔 거야 이게. 이거 요거는 뭐야 이게 8자지 8. 8이라는 게 뭐야 88 튀는 거를 8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88 튄다 그러잖아. 어? 그 8이라는 숫자는 88 튀는 놈들을 어떻게 해? 갔다가 가둬놔야 이게 수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 응? 그래서 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는 뭐야? 애들 막 어린이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걸 이렇게 다시 모이려고 그러면 애 새끼들 모을 수가 없잖아. 애들. 그럼 어떻게 해? 몽둥이 들고 막 때려야지. 때리면서 잡아들여야지. 그러니까 금에는 무슨 게 있어? 숙살지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금에는 그래서 숙살의 지기가 그런 잡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잡아 도망가는 놈들을 막 잡아들여. 그게 금이고 마지막 이제 이게 금이 이제 숙으로 들잖아. 이게 숙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도망가는 놈들을 요 안에다 잡아놓으면 이제 그 안에서 튀다가 숙으로 들죠. 숙으로 들어가지고 그 다시 이제 수로 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금에는 금일관들은 뭐를 잘해? 정리정돈을 잘해. 응? 사주에 금이 있는 사람은 숙살지기도 있지만 또 정리정돈을 창고에 갖다가 싹 정리하는 거 잘해. 그러니까 목은 뭐야? 이건 튀어나가는 놈들이지.
목도 튀는 끼가 있잖아. 튀는 끼가 이 왜냐면 수에서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 목이나 화 있는 애, 목 있는 애들은 뭐를 잘해? 선발 때 시작을 잘해. 시작을 잘해. 그러니까 요런 인원들은 뭐야? 선발 때. 금이 있는 애들은 뭐를 시켜야 돼? 후발 때 정리정돈 시켜야 돼. 그래서 그 금 있는 애들이 이제 정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키면 잘해. 응? 꼼꼼하게 숫자 따져가지고 하는 게 금수. 금수인가 많은 금수가 이제 사주에 금수가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주에서 그런 사람들은 뭐야? 숫자 노름 잘하고 정리정돈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화는 뭐야? 구름 잡는 얘기 잘하지, 그렇지? 그 하여튼 그냥 선발대로 가갖고 막 뭐 하는 거 계획 잡아가지고 뭐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목화인 사람들이 잘하고 뒷마무리는 누가 해야 돼? 금수가 뒷마무리 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뭐야? 이 근본 원리에 이렇게 그러면 자 1, 2, 2, 3, 4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화를 누군가 또 중지해 줘야 되잖아. 그 중재자 역할하는 게 뭐야 이게? 토다 토. 그래서 토는 뭐야? 50토죠? 50토야. 10토. 그래서 하도를 보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생모,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인데 이게 원래는 이 우주는 이제 이렇게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토가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변화를 가운데서 중재해서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우주는 왜 똑바로 십자로 서서 돌아가니까 우주라는 건 이렇게 십자로 딱 서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딱 그 일목요연하게 돌아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착 움직일 때는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잖아. 근데 이 지구는 말이야 이게 끼우러졌단 말이야. 끼우러져서 돌아가니까 이게 음양호황이 막 뒤 막 섞여갖고 이리 튀고 저리 튀잖아. 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서서 이게 통제가 안 돼. 가운데서 통제가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토를 여기 각 변화할 때마다 토를 갖다 다 집어넣어줬지. 응? 그러니까 수가 모기로 변할 때 통제되는 놈이 무슨 토야? 축토지, 축토. 아, 수가 모기로 축? 어. 해자 축이잖아. 어, 그렇지. 그러니까 수가 모기로 변할 때 중재, 이 우주는 용마도인데 신군학사에는 이게 이제 사이드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걸 통제해주기 위해서 여기는 뭐야? 진토가. 여기는? 미토가. 여기는? 술토가. 그 술자에 보면 말이야 여기에 싹 들어가는 게 이게 뭐야? 일? 일이야 일. 그래서 이 술토라는 건 뭐야? 술이토라는 건 아직 수가 덜 된 거다 이 말이야. 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한자에는 이게 아주 묘한 게 있는 거야. 어? 그냥 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금이 이제 수로 아직 못 들어왔다 이 말이야. 못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술토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오운육께서 진술 뭐로 변해? 수로 변해. 오은육께서 진술수야.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아직 일이라는 써놓은 거는 요놈은 아직 물이 들된 놈이다. 그래가지고 가운데다 일자를 써놓은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토를 갖다가 이렇게 가운데 있던 토를 이렇게 직접 가서 진두 지휘하라고 해놓은 게 이게 뭐야? 이게 신군학서예요. 신군학서. 신군학서라는 거는 지구의 음양오행의 원리를 지구는 직접 토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통제해야지 이게 된다는 거야. 이게 복잡 이게 끼우러 돌아가 버리는 거야. 우주는 열십자로 돌아가니까 뺑 돌아가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러니까 가운데서 다 통제해도 된다 이 말이야. 교통정리요. 사거리에서 요거는 사거리에서 그냥
통제한단 말이야. 교통정리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요거는. 근데 길이 막 이렇게 삐뚤어져서 돌아가니까 이게 이건 사거리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가운데서 직접 나서서 길로 직접 나서서 통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거린가 그걸 얘기한 게 신군악서, 신군악서. 그러니까 용마도나 신군악서도 뭐 거기에는 어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주의 이런 변화의 원리를 그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이제 그 신군악서인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의 특성, 목의 특성, 화의 특성, 금의 특성이 그냥 나오는 거야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 목, 화, 토에서 신군악서나 이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음양오행인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는 우리가 이제 오행이라고 하잖아. 오행. 음양오행이라는 건 오행이라는 건 뭐야? 다섯 개가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가는데 다섯 개가 이렇게 수가 모기로 변하고 모기인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갈짓자 그러니까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많은 어떤 이런 작용이 있으면서 변한다는 게 이제 오행이고 오운육기 하잖아 우리가 오운육기 오운육기 오운과 이제 육기가 있는데 오운이라는 것은 이제 오행이 오행이라는 것 오운이라는 것은 오행이 우주에서 변하는 걸 갖고 우주에서 변하는 현상 오행이 우주에서 변하는 현상을 갖다가 오운이라고 그러는 거고 육기라는 것은 그래서 이 오운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의 음양 오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육기라는 것은 지구의 음양 오행의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지구의 음양 오행의 변화를. 지구의. 그래서 이제 오운육기를 그래서 오운육기라는 것은 오운육기라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얘기하잖아. 그렇죠? 십천간과 지지를 얘기하잖아. 그 십천간은 뭐냐면 우주의 음행 오행을 얘기하는 거야. 지지는 지지의 음행 오행을 얘기하는 거야. 지지의. 지구의 쉽게 얘기하면 지지라는 얘기 뭐야? 지구의 음행 오행을 얘기하는 거야. 천간이잖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잖아. 그렇지? 이건 뭐야? 천간이지. 천간. 천간의 우주는 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우주의 변화. 그래서 천간은 갑기가 만나서 뭐로 변했어? 토. 그래서 여기 토니까 토는 뭐야? 오토고 여기는 십토가 되는 거야. 십토. 무계화는 뭐야? 요거는 이 칠하죠. 어? 을경금은 뭐야? 사구금. 병신수는 뭐야? 일육수. 그렇죠? 어? 정인목은 뭐야? 삼팔목이죠? 맞나? 어. 무계화, 이치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갑,
과 기가 만나서 이렇게 서로 반대편에 있지.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걸 서로 대화작용이라고 그래. 대화작용. 이렇게 갑과 기가 서로 반대편에 있어서 돌아가면 대화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대화작용.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숫자가 뭐가 나와?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오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이게 얼마야? 55야. 그렇지.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뭐야. 용마도, 용마도에서 이제 이런 걸 나오는 건데, 요거는 55야. 그 다음에, 신군학서에서는 1부터 변환하는 게 뭐야, 이건. 1부터 9까지 밖에 없지. 10이 없어지지. 9궁 돌리잖아, 9궁. 우리가. 요거를 더하면 45야. 요걸 합치니까, 아, 이게 100이라는 숫자도 이런 데서 나온 거야. 100이라는 숫자도 그냥 기왕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순산, 각기토. 우리가 이제 배울 때 그랬지. 각기토, 월경금. 이거는 갑이 토로 변한다는 거야, 갑이. 그리고 을목이 금으로 변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목은, 금은 목이 있기 때문에 금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금이 있기 때문에 또 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걸 설명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인데, 지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구는. 이건 우주의 음양오행의 변화고, 그럼 지구의 음양오행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틀려. 지구는 1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원래 이제, 우주의 음양오행 변화는 토가 어디에 있었어? 가운데 있었잖아, 가운데. 그렇지.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뭐야, 토가. 다 이렇게 여기 왔죠? 여기. 이렇게 다 왔어. 이렇게 토가 계절을 변할 때, 이게 항상 이 토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좌우, 이게 화로 변했다, 화. 좌우화. 그래서 좌우화니까 여기 뭐야? 이, 이칠화야, 이칠화. 아까 오운은 얘기했잖아. 갑기토 하는 오운이라고 그런 거. 육기는 뭐야? 충미? 토인데, 충미토야. 여기는 오토고, 습토다. 충미토, 충미, 습토, 이렇게 변한다. 인신, 인신은 이걸 상화라고 그래. 화로 변해서 화. 묘유, 금. 사고, 금. 이렇게. 그 다음에 저 이칠화죠. 인신, 이칠화. 이칠화. 사구금 진술 수야 이거 수 일육수야 일육수 그래서 진술에 여기 숫자에 여기 이 수가 있죠 수가 들어가지 그래서 이 진술 수로 변하는 거야 사해 이거 모기로 변하는 거야 목 이게 38목인가 그럴 거예요 사해 목 이렇게 사해 모기로 변한다. 그래서 요거를 더하면 요게
10이야. 그렇죠. 요거는 7이야, 7. 요거는 요건 25. 요거는 22. 그래서 이 화가 20, 25에서 22로 숫자가 줄었죠? 어? 그래서 화가 이쪽으로 금을 통해서 다시 수로 돌아올 수 있는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가 화로 되는데 화가 다시 이거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원리, 이런 숫자, 그래서 이런 거에서 보면, 아, 이게 화가 어떻게 해서 수로 들어올까? 근데 보니까 이게 원리를 보니까 이렇게 다시 25에서 22로 줄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야? 이거 다 더하면 10, 25, 22는 뭐야? 47이고, 그렇죠? 17을 더하면 아, 그래서 64개가 나온 거고, 64개가 나온 거야. 64개라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야. 100이라는 숫자도 기장 생긴 게 아니고, 1, 2, 3, 4, 5, 6, 7, 8, 9, 10 나온 것도 원리가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64, 우리가 64개 나온 것도 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런 다 이런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역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음양 오행이랭의 이 우주의 모든 변화는 뭐야? 음양 오행의 원리에서 변하는 거고, 음양 오행에서 원리에 번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내가 태어났을 때에 음양 오행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사람뿐만 아니라 개나 동물 있잖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 자기가 태어난 음양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살다가 가는 거야. 나무도 마찬가지야. 나무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모든 생물이나 우주의 물체들은 다 음양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받았다는 건 뭐야? 내가 딱 태어날 때 우주의 음양 오행을 딱 그때 내 몸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뭐대로 살아가야 돼? 그 음양 오행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왜 그것이 참 신기한 게, 그러면 또 그런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쨌든 아기가 태어날 때 금방 이렇게 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있잖아, 아기가 머리부터 나와갖고 꽁지까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뭐 20분인가 뭐 3, 뭐 어떤 사람은 2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뭐 20분, 30분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느 거를 또 정의하느냐, 그런 것도 갖고 또 따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꼭 우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쑥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의 이제 음양 오행에 기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느끼면서 또 뭐를 느꼈냐면, 우리 송어 같은 거 있잖아. 그 서해안에 그 뭐지? 동해안에 보면 그 왜 이렇게 우리 육지에서 이제 나가지고 송어라고 그러나? 그거 바다로 해서 저 북해까지 해서 매년 후에 다 알날 때 되면 어디로 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오잖아. 연어지, 연어. 연어가 그렇게 하듯이 그 연어가 거기에 들어올 수, 올 수 있는 것도 어떤 우주의 그 음양의 오행의 기가 탁 깨지면 나와가지고 그 길을 가지고 있고 살다가 다시 그 길을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것도 보면은 어떤 음양 오행의 이 원리고, 우리 인간도 그래서 딱 태어났을 때 음양 오행의 기를 받으면 그 기에 의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보면, 물론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은 해야 되겠지만 아직 현대 과학으로서 증명이 안 된다니까. 단지 지금까지 이제 현대 과학은 안 됐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이 태어나듯이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쭉 그 사례를 살아왔는데 보니까 음양 오행대로 살다 사람이 죽더라 이거야. 그것이 증거지 뭐. 다른 증거가 없잖아. 좀 쉬었다가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시다.